2016 MDN 한국 여자 바둑리그 3라운드 1경기입니다. 네, 지금 속기대국과 장고대국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속기대국은 마지막 졸기 한 번만 남았습니다. 예, 지금 이것을 젖히니까 이것을 늘어뒀고요. 요거까지 젖힐 수 있으니까 백도 기분이 좋다고 보고 이곳을 해소를 했고요. 깔끔히 뒀네요. 예, 흙도 이곳을 밀어간 장면입니다. 사실 백도 그 자리도 두고 싶었는데 예, 이 자리도 이 자리도 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여기 패도 많이 거슬리지만 여기 또 패감이 많이 있었거든요. 하지만 이렇게 둬서 만약에 백이 형세가 괜찮다면은 지금 뭐 좋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. 개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김혜민 선수가 손이 빨리빨리 나가는 것이 지금 형세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견적서 나왔나요? 네, 하변 백집이 너무 단단하고 깔끔하게 집이 났습니다. 한 40집 가까운 집이 났고요. 마지막 30초 하나, 둘, 셋. 아까 넷, 흑의 우변 집과 하변 집 그게 승부라고 하셨는데 지금 달라진 건 없나요? 네,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. 이곳을 흑이 이어서 백돌이 약간 못 살아 있고요. 흑이 이 돌을 살면서 이곳을 뒀는데 이게 백에게도 안형에 영향을 많이 주죠. 이제 여기서 안형에 한 집도 안 납니다. 백도 이 돌이 확실치 않고 지금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여기 침투하는 수단이 있어요. 아, 생겼네요. 예, 여기 침투를 할 때 이렇게 치중각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곳을 젖힙니다. 받으면 그때 치중각이 되죠. 골치 아픈데요, 백도. 일단 이곳은 젖혀야 됩니다. 안 두면 흙이 젖히고 꽉 맞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흙도 받으면 백이 들어서 여기 백 모양이 근데 상당히 좋네요. 여기는 물론 흙이 또 치중가는 맛이 있지만 두 집만 내고 살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. 죽진 않겠죠?